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보통 이제 흐름을 딱 보면은 흐름을 미리만 알수 있다면 정말 참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랬을 때 그러려고 점집 오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내년 흐름을 봤을 때 아, 이런 사업이 좀 뜰만하겠다.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시는 게 어떤 게좀 있을까요?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도 이거는 근데 솔직히 그래요, 감독님.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러는 거거든, 그냥. 이거는요. 참고해 주세요. 이거는 뭐꼭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점점 뭐 예언 이런 게 아니고요. 코로나 사태 지금 심각하잖아요. 근데 이거 지금 뭐 백신 개발 이거 지금 한참 준비 중이라고도 하고 지금 하고도 있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내년까지가 너무 힘들어.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막 직장인들 막 이렇게 사람 줄여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막 그런 거 생계 이런 거 이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. 진짜 힘들고. 실직자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태가 계속 가다 보니까 정말? 나는 매화신년은 그래요. 내년에 좀 전망이 보이는 사업이 배달업, 배달업이요? 오.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, 그중에서도 생필품 이런 거. 생필품이요? 코로나가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확진자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거란 말이지. 그쪽으로가 좀 전망이 많이 보여요.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내가 가게는 가지고 있어. 근데 사람 손님은 안 와. 안 다니니까. 그럼 어떻게 이렇게 껴갖고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. 난 그렇죠.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내년에는 좀 그런 걸로 해서 좀, 좀 기운 좀 내시고 좀힘좀 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.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즐겨 뭐 그냥 막 드시는? 요즘에 집에서 또 1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? 도시락이요. 오. 아니면은 뭐 메뉴를 정할 때 1인 메뉴? 뭐 이런 거? 1인 메뉴요. 1인 메뉴. 요즘 많이 이제 뜨고 있죠. 1인 네. 메뉴들이.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괜찮아.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. 맛으로. 그렇죠. 그걸로 하시면은 좀 많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가게 지금 손님 없다고 뭐하고 문 닫아놓고 아씨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문 닫아놓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걸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. 지금 현재 장사 요식업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 매화신령 이제 이렇게 신도분들 있으시잖아요.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많이 지금 권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들은 좀 많이 좀 웃으세요. 잘 되셨나 보네요. 많이 웃으세요. 좀 많이. 혹시 어떤 쪽으로 해서 좀잘 되시는 분들이 있죠? 야식. 야식이요? 야식 이런 종류. 그런 쪽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예전에는 원래는 하고 계셨었는데 뭐 이렇게 의류나 뭐 이렇게 뭐 다른 쪽 품목을 갖고 계셨었단 말이지. 근데 생필품. 생필품이요. 아까 이거를 말씀하셨던. 네, 그걸 하니까 이분도 좀 많이 웃으세요.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제일 전망이 보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빨리 코로나 이거 잠잠해졌으면 좋겠어. 맞아요, 진짜로. 도대체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가본 지가 언제인지가 진짜. 정말 그래요.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싶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웃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못 모이니까. 너무 힘들어. 진짜 재앙인 것 같아요, 진짜로. 맞아요. 정말로.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. 자, 다음 나라 질병자 우리 못 막는다니까? 막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달라고. 내가 몇 번을 얘기해. 서로가 다 마스크 쓰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우리 조금 답답하더라도요. 조금만 힘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